자, ITQ XL 2021년 2월 B형이고요. 지금은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3작업은요. 3작업도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하나는 정렬 및 부분합, 하나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 나오는데 둘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3작업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 복사해서요. 똑같아요, 이것도. 자, 여기 B4부터 H12 요 범위를 잡아서요. 복사해서 3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붙여넣기 하래요. 아까랑 똑같네요. 그대로 해볼게요. 자, 3작업 시트에 아까 만들었죠, 3작업 B2셀부터 붙여넣기 하래요. 아까 샵샵샵 나온 거 넓혔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됐고, 붙여넣기 한후 조건에 같이 작업하세요. 네, 작업할게요. 자, 조건은요, 순서대로 부분합부터 갈게요. 출력형태처럼 정렬하래요. 부분합 아래 보면요, 출력형태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요, 가장 복잡한 거 있죠? 지금 여기 요 줄이 제일 복잡한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기준입니다. 항상 가장 복잡한 요 줄이 기준이에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복잡한 요 줄이, 요 D열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출력형태 정렬하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걸 정렬하는 거예요. 보니까 펌프스, 운동화, 스니커즈 순으로 정렬되어 있네. 그쵸? 피읍부터 나와 있어요. 피읍, 이응, 시옷. 이게 기역부터 히읗순이에요? 아니면 히읗부터 기역순이에요? 이거는 히읗부터 거꾸로 나와 있는, 그래서 내림차 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자, 정렬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외우는지. 자, 분류였어. 분류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분류 요 칸에다가 지정을 해주고요. 예,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아까 그 데이터 탭에요. 정렬 및 필터 있습니다. 그 옆에 정렬이 있는데, 굳이 이걸 정렬할 필요 없이, 그 옆에, 기역부터 히읗, 아니면 히읗부터 기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렬은 항상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히읗부터 기역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펌프스, 운동화, 스니커즈로 자동 정렬됩니다. 이해되시죠? 항상 내림차순이어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셀 클릭해주시고, 거기서 요 내림차순 순위 클릭해주시면은,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정렬했어요. 제품명의 개수, 판매 금액의 최대값 구하세요. 여기 써 있어요. 최대값,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냥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제품명의 개수부터 갈게요. 자, 얘, 부분합이에요. 부분합이 어디 있냐면요. 데이터 탭에, 개요에, 부분합.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 잡히고요. 아니, 범위 잡고 하셔도 돼요. 자, 그룹화할 항목, 항상 기준, 여기 분류죠, 분류. 우리 이번 기준은 분류예요. 분류 눌러주시고요. 사용할 함수 뭐였냐면요. 제품명의 개수 하래요. 눌러보면은 개수 있죠? 개수. 뭐에? 제품명의 개수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분류가 기준이고요. 제품명의 개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조금 비슷해지고 있죠? 자, 제품명의 개수 했어요. 판매 금액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판매 금액 최대값 한번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여기에 부분합 클릭해 주시고요. 분류 기준 맞죠? 분류 기준이고요. 이번에는요, 뭐 하고? 판매 금액 최대값. 이게 최대겠죠? 판매 금액 여기 있다. 눌러 주시고. 그러면 분류가 기준이고요. 판매 금액의 최대값이 되고요. 두 번째 할 때는요, 주의하실 게,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셔야 돼요. 만약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요 앞에 했던 게 없어지고, 요걸 바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둘다 나와야 되니까, 이걸 풀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두 개가 되죠? 지금 여기도 좀 좁아가지고, 넓혀줄게요. 전체 잡고, 더블클릭, 나다. 하면은 바뀌는데, 하나 이상해요. 여긴 최대값 나왔는데요. 여기는 최대예요. 이게 버전마다 달라가지고, 지금 내가 버전을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그래도 안 바뀌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최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최대값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출력 형태에 맞게 똑같이 맞춰줍시다. 그래서 그냥 고쳐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값, 터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최대 값, 여기도 최대 값 하시면은 되겠죠. 그러면 이건 똑같이 맞춰지겠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똑같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틀리면은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판매금액 최대값도 구했어요. 자, 이번에 윤곽을 지우래요. 윤곽이 뭐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여기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요거를 없애버릴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면요. 여기는 오른쪽 클릭해도 안 나와요. 이거 어딨냐면, 쭉, 여기 데이터 탭에 우리 그대로예요. 개요예요. 그룹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 해제를 눌러보면은요, 여기 개요 지우기가 있는데, 이게 윤곽이에요. 버전에 따라서 윤곽 지우기 나오고, 개요 지우기 나오는데, 어쨌든 요거예요. 짠! 눌러보면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요 윤곽도 지워진 겁니다. 자, 3.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벌써 다 했나봐. 출력 형태랑 비교해봅시다. 비교해보면은요, 나머지 크게 다른 거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뭘 확인하냐면, 요 너비가 해서 너비 잘 맞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비는 계속 전체에서 더블 클릭해서 맞춰줬잖아. 너비는 다 맞고요. 해서 벌써 3작업이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3작업이 시간이 제일 적게 걸려요. 그래서 금방 하니까 실수하지 않고 순서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3작업도 마찬가지죠. 실수하시면 그냥 시트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해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80점 모두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체크!